여러분, 저 휴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일사이프 함께 해주실 거죠? 손상승으로 서식지를 옮기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는가 하면 인간에게 잡아먹히기까지. 우리 친구 고래의 순환시대 어디까지일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래는 지구에 특히 소중한 동물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래의 배설물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향유고래 한 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1년에 이만큼이라면 제거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또 고래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얕은 바다로 올라와서 배설합니다. 심해에 쌓이기 쉬운 철분, 인 같은 영양분들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고래. 개체수가 줄고 있어서 해양 산성화 같은 환경오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면서 고래를 식용으로 잡겠다고 하고요. 아이슬란드도 앞으로 5년간 2,000마리 넘는 고래를 포획하겠다는데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고래를 잡고 싶을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회.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입. 이렇게 음식을 주제로 한 창작시 잘 쓰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치킨 365마리를 주나요? 제대로 문제고요. 올해로 벌써 5회째인 대민 신춘 문예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3월 10일까지인데요. 이렇게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작성하고 응모하면 됩니다. 출품 작수도 제한이 없고요. 입상하면 치킨 팍팍팍! 또 가장 심금을 울리는 드립 장인한테는 특별상으로 책 100권을 준대요. 매년 응모작이 수만 편씩 몰릴 만큼 핫하다는데 작년 응모작은 무려 12만 4천 편. 수상작의 경쟁률은 2688대2였다네요. 자, 내가 드립 좀 친다 하는 사람들 접속 고고! 벌써부터 쟁쟁하네요. 여러분, 2019 신상 이모지가 나왔습니다. 짜잔! 이거 보세요.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새로운 이모지 59가지를 공개한 건데요. 성별, 피부톤별로 바뀌기도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신상 이모지는 총 230개나 됩니다. 와우. 그동안 유니코드에서는 이모지 업데이트를 통해 편견을 없애고 다양함을 추구해왔죠. 2015년부터 다양한 피부톤을 가진 이모지를 2016년에는 여성 경찰, 여성 판사 등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이모지에는 포용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런 이모지들로 장애인을 표현할 수 있고요. 멸종위기 동물들까지 다 새로 생겼어요. 또 처음으로 두 손을 잡고 있는 이모지의 성별을 남녀로 구분짓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한 이모지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피부톤도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일해진 덕분에 우리는 이모지로 더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니코드 12.0으로 발표돼서 우리한테는 올 하반기쯤 찾아온다고 하니까 다들 업데이트 준비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해요. 안녕.